아침부터 이렇게 좋은 강연 두 개 들으니까 되게 똑똑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또 뭐가 또 아 맞다 이런 거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촉박해진 관계로 원래는 저희 이제 그 패널 톡 할 때 이제 저한테도 질문하는 거 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저의 대답도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안타깝게도 제가 이제 제 대답을 이제 생각하고 두 분께서 오늘은 왜냐면 질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한 11시 4분인데 20분까지 최대한 우리가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한 후에 10분 정도는 이제 관객의 질문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11시 반에 무조건 끝낸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간략간 좀 짧게 해주시면 유독 가다가 이렇게 되게 길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0분이 다 지나가니까 답변 못 듣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요약해서 먼저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re we ready to start the panel conversation? Ready. Okay.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아리타비치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요. Okay, so Ali, first, thank you so much for the. 네, 알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 처음 시작을 할 때요.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아, 플라스틱 빨대가 정말 심각하다. 플라스틱 빨대 때문에 해변가가 다 오염이 된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 끝날 때쯤 가서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사용하지 말라는 건가요? 환경에 미치는 대한 영향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 여러분들 플라스틱 빨대 쓰라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는 정말 많습니다. 마이크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물속에 잠기고 있습니다. 작은 구멍과 큰 구멍이 있어요. 어떤 거를 막아야 되죠? 큰 구멍을 먼저 막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업이야말로 아주 큰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 큰 구멍입니다. 거기를 먼저 막아야 됩니다. 작은 구멍은 플라스틱 빨대입니다. 유럽 해안 40% 정도 현재 플라스틱 빨대가 밀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85%가 실제로 쓰레기장에서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라스틱 빨대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한번 질문 드린 다음에 그럼 알리가 교수님께서 직접 이제 질문 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바다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기를 위해서 이제 뭐 국제 간에 이런 뭐 결속력이 있는 그런 다양한 협력 같은 거 많이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런 결속력이 있는 그런 약간 역할이 그 정확히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이런 국제 협력이 좀 더 잘 이제 될 수 있도록 개인이 또 취할 수 있는 역할이 그리고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어느 나라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을 벗어난 공해가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저희 열대 태평양이라든가 열대 인도양, 열대 대서양 이런 열대 바다를 우리가 관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뭐 미국이 많이 기여를 하지만 미국 혼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관측망도 해서 거기 정밀 진단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모니터하고 또 그런 연구들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 국제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 협력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있고 정부 간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같이 연대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 우리 개인들도 그런 연대에 힘을 실어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우리 그 글로벌 시티즌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 해양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인식 확산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같이 노력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교수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li, do you want to go for your question? 그러면 알리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마 지난 수년간 저와 그리고 또 우리 바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남 교수님도 많은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대화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해양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죠. 그런데 가끔 저는 좌절을 느낍니다. 남 교수님도 어떤가요? 해양 보호를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좌절감을 느끼신 적 있나요? 어떤가요? 네,
예, 요거까지 마저 듣고 네.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좌절을 할 때가 있는데 주로 어떤 거냐면 너무 무력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 열심히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뭐 몇 사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고 이렇게 좀 좌절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럴 때 좀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그런 노력이 그 자체로 그렇게 큰 효용이 있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공감대를 얻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그 힘쓰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좌절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 차례입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 여러 개인데 이거 다 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하나만 준비된 걸로 하겠습니다. Okay, I have question for you. Seaspiracy. Seaspiracy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해산물 소비와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오자마자 모든 곳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유명인들, 헐리우드의 배우들, 유럽, 한국,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서포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인식도 제고가 있었죠. 지금까지는요, 바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바다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는요, 어업 산업을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어업을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제는 산업용 어업이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라고,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구나, 수산업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 보전뿐만이 아니라 바다도 보호하자,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은 몇몇 신문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었었죠. 시스피리시 영향이 크다.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투자를 받고 있다. 투자가들로부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비건 회사들, 베지테리언 회사들이 지금까지 한 2천만 달러 정도를 시스피리시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나오자마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인지도 제고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베지터리언 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인지도가 또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다에 큰 차이를 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를 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물론 희생할 점이 있지만요, 그래도 좀 더 맛있고 좀 더 긍정적인 다른 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ctually, there's a place here in Seoul where they also have very 서울에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투나 샌드위치, 그 비건 샌드위치 집인데요.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판다 고기 집어넣은 거 아니죠? 그러면은 아니요, 100% 다 베지터리언 샌드위치입니다. 제가 동일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 교수님께 해보겠습니다. When they face the big issue, 많은 분들이 알고 대통령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남 교수님도 변화를 느끼시겠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환경 움직임이 너무 느리게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기후 우울증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시고 실망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계속 용기를 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감정적인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분노를 억누를 때 생깁니다. 그래서 분노를 억누르다 보면 우울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야구 방망이를 흔들 경우도 있고요, 베개를 뒤흔들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표출하세요. 그러면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울하거나 답답하다, 좌절감을 느낀다,
그런데 뭐 전 세계는 모든 문제가 제가 해결할 수 없겠죠. 그래서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도 말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기대한다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막 열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열정에 관심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 제작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게 바로 제 열정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든지 뭐 과학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점에 대해서 열정을 갖고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하신다면 이런 우울증도 다 날려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얼마든지 온몸에 다 넘치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또? 답변해야 돼. 저도 굉장히 좋은 감독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우리 다 똑같은 우리가 모든 지구 환경 문제, 해양 문제, 환경 문제 해결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 우울증 이런 거 그러니까 기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둔감해도 안 되고 어떤 뭐 특별한 기술이 나타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기후 낙관주의 근거 없는 그런 거 없어야 되고요. 반대로 지금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도 이미 너무 늦어서 소용없어 이런 우울증, 이 비관주의 이것도 안 됩니다. 다 같이 지금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 한두 명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연대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울증을 극복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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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래서 오늘 이 포럼의 주제 중에서 하나 연대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존을 위해서도 연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원래 10분보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질문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관객의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대로 한 명씩 이제 번갈아 하면서 질문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알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분 손 들어줘. 굉장히 빨리 손 드신 분 앞에 계시는데요. 마이크 한번 전달하고 그리고 일어서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 Sanyeol Kim from the Green Environment Korea. 그린 환경에서 왔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항상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천천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카르텔을 붕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업업에 있어서 카르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범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카르텔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업 활동을 하기, 어획을 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불법적인 어획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돌고래들 정말 포경도 하고 또 어획도 하고 학살도 하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들 남획을 해서 돌고래를 죽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어선을 활용해서 돈 세탁을 하기도 하고 어업 활동을 통해서 돈 세탁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뭐 마약 거래나 그리고 현금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어업 활동을 해서 그래서 직접 돈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무기, 뭐 인신 매매, 그리고 노예 제도 같은 것들 정말 어선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마약의 30%가 작은 어선이 운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어획 활동을 하고 있는 배 안에 마약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다 위에서는요. 별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부들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약 밀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세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카르텔이나 범죄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 혹은 규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법 어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이나 검찰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I think at the end, if there's less demand, of course, there's going to be. 네, 수요가 좀 줄어든다면은 아무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엄청 빨리 아마 여러분들 비대적도로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손 들었다는 거 보셨을 텐데 마이크 넘겨주시면 소개와 함께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말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하고 업사이클링 브랜드 푸지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내년에 서울대 대학원을 목표를 진학하는 것을 정말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고민은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경제 정책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영 전공이랑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기술 분야를 전공하는 것 중에 어떤 분야를 제가 전공을 하면은 더
도움을 이 지구와 이 해양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 아니면 또 이런 질문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진로 상담 같은데. 네,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여러분들 다 같이 공유할 만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기술 전공이 아니고요. 일단 저는 과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기술 우리가 같이 붙여서 말하지만 사실 달라요. 그래서 과학, 우리 지구 환경을 진단하는 의사로 치면은 진찰하는 의사고요. 저희는 수술을 못해요. 약을 쓰지도 못해요. 근데 약을 쓰는 사람들하고 수술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약을 쓰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해법인데 뭐 사회 정책적인 해법, 경제적인 해법 이런 다양한 해법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수술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기술적인, 공학적인 이런 해법들, 예, 그런 해법들을 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법이든 기술적인, 공학적인 해법이든 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예,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명을 알고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그 다음에 추적 관찰도 정확하게 하면서 우리가 해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근거해서 이런 사회 정책, 경제적인 해법이든 기술적인 공학적인 해법이든 찾아 나가야 됩니다. 원인 자체에 관심이 있으면 과학을 하시면 되고요. 해법 중에서 인문사회적인 해법을 원하시느냐 아니면 공학적인 해법을 원하시느냐에 따라 그쪽 전공을 잘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도 끄덕들이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도 갑자기 또 진로 상담 함께한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알리한테 질문하실 때 한국말로 하셔도 됩니다. 이 오른쪽 보시면 이제 번역기 있기 때문에 편하게하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 아이 한 분이 지금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가지고 저희 뒤에 계신 아이에게 저희 마이크 한번 넘겨서 여러분 박수와 함께 한번 응원해 한번 보내보도록 해서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Mr. Tabridge. I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저 9살이거든요. 저는 정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제 친구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과 그리고 또 해양 생태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줘서 너무 좋은데 저도 이런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What's her name?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죠? 이름이 뭐예요? 은정입니다. 은정입니다. 네, 제가 은정님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야겠네요. 다큐멘터리를요. 네, 저희가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C스피러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들 섹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용으로서 유치원, 초등학교용에서 최소한 초등학교용에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올려라. 그리고 또 직접 또 뭐 생태계나 동물 관련돼서 서로 교육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3살 된 아들 있고요.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본국 미국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루었던 대부분의 내용은요. 신념을 갖고 가능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아동들도 정말 진리를 이해하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받은 질문들 전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상 받지 않을까. 영어도 너무 잘하시고 떳떳하게 해서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 은정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he's waiting now. You have to do it. 이제 저 학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네 앞에 계신 분이 계서 저희 한번 네 맞습니다. 마이크 한번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와 함께. 네 감사합니다. 해양에 대한 질문인데 조금 다른 방향에서 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가장 해양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일 텐데 물론 어떤 분들은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한국에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처음 경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IA 같은 데서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알리 타브리지가 영화에서 말한 것처럼 뭐 그런 기관들은 어느 정도 본인들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해양 생태계 관점에서 한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발언 잘못하면 뭐 정치적인 거라 뭐라 조심스러운 그런 건데. 카메라 없으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끼리니까 네. 그죠. 예. 네. 그런데 네, 질문 중에 정치적 입장은 제외하고라는 말을 빠뜨렸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답변하고도 같은 건데, 이게 그 과학적인 진단을 어떤 과학적인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어떤 측정 자료라든가 실제 가서 지금 뭐 시찰단인가요? 뭐 가서 이렇게 그 조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뭐 어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걸로 해서 해석되는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실제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측정을 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지 어떤 뭐 기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해석은 그냥 배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측정이라든가 이런 농도 이런 것들 정확하게 보고 그것이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뭐 생물 축적이라든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해야 되지만 그 나오는 부분도 잘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단계 단계별로 정확하게 그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ll just add something quickly. Sorry. 네, 저도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ust very quickly.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스피러시를 만들 때요, 직접 후쿠시마까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제 의도는요, 후쿠시마를 영화에 꼭 포함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요, 정말 원자로의 눈앞에 두고 봤고요. 원자로 모니터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만 노출이 되었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IAEA가 나름대로 제 추측인데요. 분명히 부패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라늄 농축 관련돼서 원자로 뭐 이런 것들 아무리 감찰한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누출된 그 지역은요. 어느 정도 방사능이 좀 높고 그리고 또 그 바다는 워낙 크기 때문에 노출이 됐다 하더라도 워낙 희석이 많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어차피 해양 안에는 바다 안에는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바로 주변 지역 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박수와 함께 한번. 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할게요. 알겠습니다. 그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 과도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이런 데서도 다 방사능 나옵니다. 우리 자연 방사능 다 있고요. 자연 방사능 수준에 비해서 이 희석돼서 만약에 농도가 너무 뭐 충분히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그러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분 30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빨리 하겠는데 이미 한 분 저기 그래서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가지고 발이 아프실까 봐 저희가 마이크 한번 전달하고 질문할 건데요. 아마도 마지막 질문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 네. 네,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질문도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조금 드리고 싶긴 한데 편안하게 하세요. 네. 아, 네네. 아, 예, 안녕하세요. 그 W재단 이사장 이욱인데요. 그 저희 재단은 이제 UN 기후변화 협약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고 국내에 이제 해양경찰청이랑 해양생태계보호 캠페인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다큐멘터리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업이나 상업적인 어업이 굉장히 이제 바다 생태계에 지금 문제고 우리 지구에도 문제인데 저희 같은 재단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상업적인 어업을 막는 캠페인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뭐 저조차도 다큐멘터리 보면서 아 비건 바로 돼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정도로 심각하게 극단적으로 상업적인 어업들을 좀 막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냥 그냥 막상 재단들에게 왜 그 분야로 활동을 안 하냐라고 말하는 거는 대안 없이 그 재단들에게 왜 활동 안 하냐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돼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뭐 궁금합니다. Yeah. I'll go first.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트롤링 그리고 또 저인망업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히 어업이 막대한 해양 생태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국제 모라토리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 산업, 고래 더 이상 포획하지 말자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때가 최초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돌고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의 멸종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NGO단체, 환경단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요. 국제적으로 돌고래 생포 혹은 포획하는 거 중단하자, 학살하는 거 중단하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 덕분에 지금 너무 상황이 좋아졌는데 이제는요. 산업용 업, 상업업 중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돌핀이나 돌고래나 혹은 상어 지금 수백 년 동안 사살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 지난 10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어획하고 학살하고 포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상업 어업 당장 포획하는 거 중단하는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짧게 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네. 뭐 저도 비슷한데요. 예, 그 저는 그냥 과학에 근거해서 이런 해양 생태계를 잘 이해하면 그런 어떤 생물 특정 생물 종이 많이 줄어들면 그것 뭐 포식자 피식자 이렇게 해서 그 생태계 다 전체적으로 영향이 가니까 그걸 좀 과학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저희 오늘 패널 토크 아쉽게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정말 많은 답변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투자했던 의미 되는 시간이 되었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우리 문 여사님께서 한번 마지막 또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서 이번 H-ECO 포럼 2032 마치도록 하고 저희 마이크는 박지아 아나운서께 넘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